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우정청 지원했던 박종임이고요. 저 수험 기간은 2021년도에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계리직 한번 응시했다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22년도에 공고 나고 5개월 동안 준비해서 제시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0대의 아이 없는 주부 수험생이었습니다. 계리직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서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다가 이제 전주로 결혼과 동시에 내려갔는데 막상 지방에 내려가니까 좀 뭔가 이게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아무래도 제가 좀 영어가 많이 이렇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계리직 시험은 영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워라벨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대하고 이렇게 서비스직도 들어가고 또 공익적인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하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껴서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산청을 선택하신 이유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먼저 커밀 과락이라는 아픈 기억이 있으시다고요? 네, 2021년도에 커밀 두 문제가 떨어져서 아쉽게 좀 떨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걸 계기로 유산청을 알게 되셨을까요? 예, 그거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가장 합격률 좀 높고 그런데 이제 좀 카페 같은 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금기어로 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유상통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우연하게 계리직 같이 준비하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또 유상통을 잠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선택해야겠구나 해서 듣게 되었어요. 모나리크스를 시기에 맞춰서 고객 맞춤형으로 해준다. 개인 특별 과외를 받는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도너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기초 단계부터 모든 강의가 다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우선은 따라갔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두 번 듣고 나니까 아, 내 수준에 맞게 이게 우선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구나. 근데 보통 학원들은 그냥 강의 처음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커밀 같은 경우는 100일을 전후로 라이브 특강으로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진도에 맞게 1300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훈 같은 경우도 시험 자료 발표가 되게 촉박하게 한 2, 3개월 전에 나잖아요. 근데 그때 단계에 맞춰가지고 늦지 않게 기간에 맞춰서 강의가 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도 기초 강의 외에 동형 모의고사, 뭐 하이라이트, 필기노트 강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고객 맞춤형, 그 다음에 기간 맞춤형. 제가 상담을 전공으로 일을 했었는데, 아, 우리 상담이 있어서의 그 고객 맞춤형하고 같은 색깔이 있구나. 그래서 도너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접까지. 한 다음씩 학습법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실제로 커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제일 컸던 과목이라고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커밀 과락 때문에 떨어진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커밀을 잡아놓자. 우금 자료가 발표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하면 8시간 정도, 아니, 한 7에서 8시간 정도 커밀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유상통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약된 자료가 있었어요. 본 교재랑 그 자료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랑 1300제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커밀을 어느 정도 잡아놨던 것 같아요. 교수 선생님 관련돼서 진정 담임 선생님과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강의 때도 그렇기는 하지만 라이브 특강이 영향이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솔직히 100일이면 3개월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매일 저녁마다 본인의 시간을 포기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 시간을 포기하시고 강의도 해주시고 쓴소리도 해주시고 재밌는 얘기도 하시고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선생님, 스승님 진정성이 느껴져서 항상 감사했던 거야. 그래서 아, 얘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구나. 선생님이 같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다음 한국사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한국사 강의에 적응하기까지 3강 정도 걸린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2021년도에는 저는 아예 공무원 시험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던 경험도 있었고 제일 유명하다는 전 그 강의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스타일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종호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뭐지? 저분은 뭐지? 3강 정도 들으니까 거기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암기법이 노래를 저도 흥얼거리게 되고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정말 위로의 시간이었고 항상 즐거운 강의가 기다려지는 그런 강의였어요. 도끼 하우파가 됐습니다. 네. 아우. 좀 더 자세하게 한국사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본서 먼저 보고 처음에는 필기노트만 쭉 들었다가 이제 기출문제 같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행하면서 최소 5회도 6회도 했던 것 같고 들려주는 필기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의 매일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유상통에 보면 문제은행 있잖아요. 한국사는 아무래도 기출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문제은행 통해서 기출도 풀었고, 그 다음에 틈틈이 하이라이트 강의, 동영 모의고사, 그러니까 올려주신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2회 이상은 들었었고, 좀 더 집중해야 될 건 3회들 들었고, 그 나중에는 많이 들었던 거는 배속을 빨리 해서. 네, 우금은 아무래도 가장 좀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부담감도 좀 많이 있었는데 고민 선생님 강의를 먼저 들었었고요. 기본 이론을 기초 단계별로 되게 꼼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참 잡았었고, 그 다음에 이종학 선생님 강의는 특히 이제 금융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매핑을 해주세요. 그게 서로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선생님 강의는 2회도 이상씩 그걸 바탕으로 기출문제나 OX 그렇게 잡아주시는 게 단계별로 따라가기만 하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기본적으로 하되 기본서도 저는 우편 같은 경우는 17회 독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금융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15회도까지는 그래도 했던 것 같고, 법령도 거의 한 10회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금도 이번에 점수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집 거실을 공부방으로 꾸미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발표하고 저에게는 5개월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유상통 강의를 듣자, 여기에 올인하자는 마음으로 집에 이제 부엌에 있는 식탁을 거실로 아예 옮겼고요. 거기에서 매일 하루에 10시간 정도씩 이제 강의는 아무래도 이제 들어야 되니까 집에서 그렇게 한 3개월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고,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에다가 그 상품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그 벽에 붙여가지고 거실이랑 집 공간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예 꾸며가지고 한 3개월 정도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 개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좀 빠지고, 그래서 2개월 정도는 그 이후에 2개월은 도서관에서 한 10시간 정도씩 이제 제 개인 공부, 강의는 이제 라이브 특강만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개인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유상통 카페에서도 네. 잘 활용을 하셨다고요? 네네. 유상통 이제 카페가 2019년 말 정도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자유게시판에서 서로 격려하는 글들, 자기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거 보면서 좀 위로를 얻었고, 이제 매일 문제가 또 이제 시험 다가오면 한 번씩 있더라고요. 하고 거기에서 한국사 문제랑 커밀 문제 체크하는 식으로 한 번씩 이용했고, 커밀 자료 같은 경우는 먼저 하셨던 선배님이 좋은 자료를 올려주셔서 저는 그거를 다운받고 이렇게 했고, 공부하는 중에는 또 이제 막 좋은 암기팁 같은 거 올려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그거를 따로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팁을 좀 얻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보도 교환하고. 지금까지 필기 얘기를 했다면 이제 면접 얘기를 하려고 해요. 스튜디언들과 케미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15번이나 만나셨어요. 네네. 필기 시험 발표 나고 그 다음날 저희는 바로 꾸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날 꾸려지고 그 다음날 바로 만났어요. 저희가 전북 다 전주여가지고 집이 가까워서 전북 우정층에 원서를 내러 아예 같이 가자. 그날 조장 뽑고 주 3회 만나서 유상통 모의면접 오기 전까지 이제 준비한 다음에 이제 모의면접 끝난 다음에는 모의면접 유상통에서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질문하고 그런 거 해서 주 3회 만나고 예, 그렇게 사전조사 쓰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혹시 면접 특강이나 모의면접 콘텐츠는 어땠는지 후기 좀 알 수 있어요? 아, 네네. 부산에서 되게 유명하신 강사분 오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전조사서 썼고, 그다음에 모의 면접은 저희가 면쌤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4명 했는데 면쌤이 각자의 부족한 부분도 얘기해주시고 또 잘한 부분도 또 체크해주시더라고요. 하고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연습해 보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전조사서 쓰는 방법이랑 그런 거 해주신 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 면접에서 진짜 한 문제도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의 면접도 되게 감사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면접이 준비하는 기간은 짧지만 심리적 압박은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근데 심리적 이 압박을 이겨내는 태도가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긍정적인 네. 마음, 감사하는 마음, 또 우체국을 사랑하는 마음. 네. 처음에 솔직히 저도 이제 우체국을 솔직히 잘 모르니까 유서 쌤이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다른 건 필요 없다. 무조건 웃어라. 우체국을 사랑해라. 그 말이 처음에는 되게 안 와닿았어요. 막 가보라고 하니까 솔직히 그래서 갔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 면접도 이렇게 우체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이 면접관들이 뽑으시는 거구나. 떨어뜨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런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체국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우체국의 그 공익적인 그런 마인드, 그리고 서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려는 마인드가 되게 느껴져서, 아, 게리직이라는 직업이 정말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고, 우체국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잊지 않고 내가 앞으로 더 어떻게 보면 평생 일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필기 합격수기 중에 이분이 들으셨던 게 감격함으로 삼행시를 지어본 아, 네. 부분이 있어요. 혹시 네. 아직 기억하시나요? 네네. 감격함이라고 저는 항상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가 감이에요. 그래서 감사함. 제 생활 태도이기도 한데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느끼자. 특히 유상통에서 뭐 제공해주고 그런 부분들에서 감사함을 느껴서 감사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격. 격이 이제 격려함, 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그건 다른 타인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유상통도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공부하다가 쓰러지려고 할 때 뭐 라이브 특강이나 아니면 유상통 카페를 통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격려함을 느껴서 제가 버틸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함은 함께함.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해서 이 필기랑 면접이랑 최종 합격까지 제가 함께하면서 누렸던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 감격함으로 유상통을 제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40대 주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유상통을 만난 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게리직의 역사로 나올 만한 그런 유상통이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유상통 너무 감격함입니다. 네. 게리직을 들어는 봤지만 도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네. 제가 아직 우체국에 가서 일을 안 한 상태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체국 업무가 이제 우편과 금융으로 나뉘고 그러면서 공익과 사익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타 공무원과는 좀 다르고, 여성으로서 또 안정된 주부로서 가정생활 이루면서 하기에 참 좋은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먼 미래를 봤을 때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시고 도전 한 번쯤은 도전하셔서 이렇게 이루셔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혹시 못 이루고 다른 일을 가더라도 이 도전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멋진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리직을 통해서 본인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멋진 공무원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원래 한 번에 되는 게 없다. 한 번 더 해보자. 가족이나 특히 남편이 많이 격려해줘서 이렇게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